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으로입니다. 센서스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독일 개발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억 8,500만 유로, 2,500억 원 정도를 긴급 복구 자금으로 지원하며 아파트, 전력망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인데요. 하르키우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열심히 총을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 곳에서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허나 방어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돈바스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12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는 3분의 2 정도 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버텨나가고 있지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리시찬스크에서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약 20채의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11채의 고층 건물, 12채의 건물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포파스나에서 세베르도네츠크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맹렬히 공격 중입니다. 루안스크입니다. 현재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약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디니프로입니다. 디니프로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기지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최소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자포리자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45발을 발사해 적대를 괴멸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미콜라이브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여 우크라이나군 탄약고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공습군에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참호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새에서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체첸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숨겨뒀던 대전차 화기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공화기를 통하여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거기를 타고 후방으로 몰래 잠입해 ATGM을 활용해 러시아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빠르게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출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수군에는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대공화기를 통하여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기관총 베레타 MG42-59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 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 합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신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슐탄, 대전차기, 박격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 1조 달러, 한화로 125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평의회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치를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랜드리스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3,800톤 분량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공개했는데요. 대전차기 23,942정, 대공화기 1033정, 국사포 90문, 19,473개의 포탄, 9대의 헬기, 돌격 총 7,888정, 6천만 발의 탄약, 방탄복 68,500정, 방탄복 5만 개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LRS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LRS를 공유하게 되면 이때까지 공유된 무기체계 중 가장 사거리가 긴 무기가 공유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과 폴란드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점차 서방세계 편으로 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폴란드는 상호 이익을 받는 협력과 발전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를 대신할 새로운 동맹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유럽판 영연방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동맹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터키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T-7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국, 독일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로템은 현재 K2 전차를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공유한 나라에게 한국산 무기를 수출 협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핀란드, 스웨덴이 참가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표팀의 2023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도 발표된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